자, 그래서 김지환 씨의 사에서는 뭐 배웠나요? 숫자랑 그 나이를 물어보는 거. 나이 묻고 답하기 배웠어. 나이 묻고 답하려면 숫자를 알아야 되겠죠? 시작하겠습니다. 4. Four. 오케이, 4. 4 어떻게 쓰죠? 맞았어요. For 이렇게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Four. Four. 계속해서 Ten. ten은 어떻게 쓰죠? TEN. 그렇죠. ten. 10 7 seven 어떻게 쓰죠? 7 몇 가지 소리? 세 걔는 분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안녕하세요 이에어 중에서 여기서는 그렇지 에 됐고요 얘는 어 됐죠 그럼 세븐 아니고요 세븐 됐습니까? Seven. 계속해서 오드? 뭐 어떻게 쓰는데? 소리는 뭐고? 모르겠다. 오케이. 투. 투. 오케이, 쓰기. 티. 이렇게. 이와이. 이건 토우 발가락이고요. 이모 투죠 투. 나를 보지 말고 얘를 보세요. 투. 봤어요?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요? 투. 투. 집에서 해봐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파이브. 응? 파이브. 5야? 8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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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이라고? 아니, 나. 식스. 네, 써볼까요? S-I-X. X가 가진 세 가지 소리. 크스, 크스? 뭐지? 즈, 그즈, 크스. X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즈, 그즈. 크스 중에서 뭐 되고 있어요? 지금 크스 중에서 크스 크스 되고 있죠. 식스 됐습니까? 식스 나인 나인
헤이, 또 볼까요? E, I, 아, N, I, L, E. 헤이, 나인. 나인. 헤이, 또 볼까요? O, N, E. 와, 오케이. 열심히 연습해왔네요. One. 모르는 거 잠깐 됐어. Three. Three. 또 볼까요? T H E E. T야 T. C야 C. 누가의 소리? T H E가 가지고 있는 누가의 소리 가르쳐 드렸죠. 케이치가 가지고 있는 누가의 소리? 드스. 오케이, 혀를 살짝 물라 했습니다. 드스. 드. 중에서 스 됐고요. 스 이 소리. 오케이, 3이 뭐예요? 네? 소리가. 쓰리. 쓰리. 얘는 안만 봐도 C 같은데 C. 맞. T H O E. O E E 야 쓰오 인가 쓰오 인가 쓰오 이 소리가 three 이런 소리 나지 않나요? three R T H Three. Three. 어 소리가 있잖아. 그렇죠? Three. 계속해서 어떻게 얼마나? Hot. Hot. 어떻게 쓰죠? H O Y. 이렇게? 아니 W. Hoing. 이게 근데 무슨 소리 난다고요? 더블유는 항상 무슨 소리 낸다고 파닉스 할 때 같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뭐겠어요 소리가? 어? How? How? How잖아 how. How? Hot 같은 이상한 소리 내지 마시고. How? How? 얼마나 어떻게? 발? 그 얘가 무슨 소리 내겠어? 뭐라고요? 아이. 그래 무슨 이상한 소리 내지 마시고요. 파닉스 다 배웠는데. Five. 뭐라고? 오즈. 오즈? 뭐 이렇게 쓰나요? 오즈 소리 나게? 어떻게 쓰는? 오. 얘가 무슨 소리 내겠어? 오즈? 무슨 소리 나겠어? 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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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즈가 아니고요.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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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즈로 들려요? Old. Old. 자 이런 것들 단어 배웠고요. 단어를 이용해서 이제 문장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너는 몇 살이니? 라고 해요. How old are you? 뭐라고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뭐라고요? How old are you? How old. 그다음? You. 이렇게?
old you. 맞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너 몇 살이니?" 라는 표현 뭐? 그래서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고쳐주세요. 마지막에 A를 추가돼요. 어? R이 마지막에 추가돼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읽어보세요. How old are you? How? 올, 뭐 이상하게 읽지 마시고 한 글자씩 읽어보세요. 이것만 읽어보세요. Hot. 이게 hot이야? How?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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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읽어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하나씩 다시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핫이야? 핫. 하나씩 또박또박. How? How? 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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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Older? 이것만 읽어봐.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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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이거? You? You야 이게? 해요. 아우. 오. 소리 대박. 아우. R. R. 너? You. 그래서 아이고 나이 묻는 표현은 뭐다?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여기만 읽어보세요. Hot odor. How old? 네가 있는 건 이렇게 들려. Hot older 이렇게 들려. Hot older가 아니고요. Hot old. How? How? 글자가 소리를 냅니다. Old. How old? 그 다음에 여기는? Are you? Are you? Okay. 그래서 다시 한 글자씩 How old is it? Old. Old. Are you? Okay. 다 합쳐서 읽어보세요. How old are you? 자꾸 얘를 이상하게 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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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er가 아니고요 old. old. Are you? You. How old? How old? How old? How old? Are you?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예, 얘만 읽어보세요. You are old. How? 잘 읽었어. 다 합쳐서 읽어보세요. How old are you? 잘 읽었어. How old are you? 했더니 일곱 살이니까 뭐래요? I seven years old. I seven. Am. No?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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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n years old. Seven. Yes, so. Yes, so. Old. 아까 전에 네가 해, 년, 몇 살 이런 뜻의 단어를 몰랐어. 그게 뭐예요? 걔가 old? 이거거든요. 무슨 소리일까? So. 얘가 여 소리 냈고, 어? 얘가 이 소리 냈고요.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 짧아 중에서 B 됐고요. EA가 가진 두 가지 소리 EA 중에서 에? B 됐고요. R은 항상 무슨 소리네요? R 그러면 읽어보세요. I'm 7은 아니 이것만 읽어보세요. Ear Ear Okay. 근데 7이면 한 개예요? 두 개 이상이에요? 두 개 이상이요. 그래서 ear을 여럿이라고 표현할 때 ears라고 해야죠. 책이 한 권일 때는 book이라고 하죠? 두 권 이상이면 뭐라 그래요? books라고 하듯이 책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 한 권, 두 권 셀 수 없나 봐요? 혹시 뭐 단어 끝에 S 붙이는 거 이런 거 영어 시간에 본 적 있어요? 오케이. 여러 개를 표현할 때 영어에서 단어 끝에 S를 붙이죠? 책이 두 권 이상 있으면 그냥 북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Books. Books라고 해야 되듯이 나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이.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곱 살이면 두 개 이상이면 하나로 표현해야 돼요? 여럿으로 표현해야 돼요? 여럿. 그래서 여기에 S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I'm 7 years 그다음 끝이에요? 난 7살이다라는 표현 I'm 7 years 하고 끝입니까? I'm 7 years 응 끝이야? 4 그래 4까지 했잖아 그래 years까지 했어 그래 난 7살이다 I'm 7 years 이렇게 하면 해요? 그러면 마지막 뭘까? 오이즈?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요. How old are you? 너는 몇 살이니까 왜 또 나오냐? 셔플링 I'm 7 years old. I'm 7 years old. I'm 7 years old. 아이가 아니고 I'm. I'm. Seven years. Yeah. Old. Hey. Hey.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만 읽어보세요. I'm. Seven. Ears. S는 어떻게? Ears. Old. 그래서. I'm 7 years old.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뭐라고요? How old you? 방금 했는데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ld are you? 오더가 어디 있어? 거기 오더가 old. How old? How old? Are you? Are you?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ld are you?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How old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일곱 살이니까 뭐래요? I seven years old. I'm 7 years old. 자, 그러면 how가 무슨 뜻이었죠? 아, how old가 무슨 뜻일까요? 아까 단어 할 때 how의 뜻도 맞고 old의 뜻도 맞으니까 how old의 뜻은? 몇 살? 몇 살입니까? 이건 우리말스럽게 선생님이 쓴 거고요. How가 무슨 뜻이었어요? 한 How의 뜻을 말해주세요. 한 응? 범위? 뭐라고요? 한 범위? 이런 뜻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old의 뜻은
어제 뜻은 단어의 뜻을 해놓고 다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응? 단어를 그냥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old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럼 how의 뜻도 보여줬고 old의 뜻도 보여줬어요. 그럼 how old의 뜻은 뭐겠어요? how old의 뜻은 얼마나 오래된 나이지? 얼마나 나이든 이런 뜻이고 are you의 뜻은 오케이 얘 보고 뭐라면서 가르쳐줬는데 선생님이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똑같은 얘기 몇번 해줘야 되는지 보자. 혹시 이렇게 읽어보세요. 얘들 읽어보세요, 세 개. M is R. 언제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들 뭐라면서 가르쳐 줬어요? 비동사. 비동사라고 가르쳐 줬죠. 이자. 그리고 뜻은 몇 가지? 이자 그렇죠. 이다랑 있다란 뜻인데 지금은 묻는 말이네요. 그럼 are you의 뜻은 뭘까요? 이자. 묻는 말인데요. Are you? 너는 이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 묻고 싶을 때 How old? 얼마나 나이든 Are you? 너는 이니?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영어스럽게 하면 얼마나 나이든 너는 이니? 네, 이건 우리말 한국 사람들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Hey, 너는 얼마나 나이가 들었니? How old? 얼마나 나이든 Are you? 너는 이니? 그래서 너 나이가 얼마나 들었니 궁금하면? How old are you? 라고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Hey,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지 봤더니 7살이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I'm 7 years old. 잘하네 전번보다. 오케이 okay. I'm은 뭐 해주린 말이라 했더라. I'm은 뭐 해주린 말이라 했더라. 오케이 I'm okay. is. 여기 있네요. I'm은 뭐 해주린 말이에요. 아이 오케이 okay. 처음 봤어요 이거. 아니요? 근데 뭐 I is의 줄임말은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is는 s로 오케이 okay. 그래서 I am 7 years 얘, 얘 지금 여기에서 M은 무슨 동사인데 비동사 뜻이 몇 가지 있는데 이다 지금은 무슨 뜻일까요? 있다 나는 있다. 7 years old의 뜻은 오케이 okay. 그럼 나는 있다겠습니까? 나는 7살 나이든 사람이다. I'm 7 years old. 나는 7살이다. I'm 7 years old.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던 거야? 7 years old가 7살 나이든 이라 뜻인데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old? How old? 그래서 7 years ol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나이를 질문. 7 years ol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old? 얼마나 나이든 7년 나이든 이게 how old의 뜻이 이런 뜻이라며 얼마나 나이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살 나이든이 될수 있나요? 될수 있죠. 그래서 7 years old는 how old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몇 살이니는 뭐였더라? How old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난네 살이다. I am
and 4. Year old.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ld?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네 살이니까 I'm 4 years old. 네, 또 조금만 더 빠르게 해볼까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ld are you? 오, 그랬더니 대답이 I'm 4 years old. 잘했어요. 오케이, okay,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old? Old.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가 무슨 뜻이라고요?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얼마나 나이든. Are you는 Are you는 사람? 네. You의 뜻이 뭐예요? 니니? 그래요? 아니요. 너는? 너죠. 너. You의 뜻이 뭐라고요? 너는. Hey, you are는 무슨 뜻일까요? You are는. 니니 너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이거 못 읽어요? You are 7 years. You are 7 years old. You are 여기서부터 이곳에 여기부터 year 이게 year입니까? 예, 초등학교 3학년에 you를 모르면 어떡해요? You are 7 I eat 짤막 중에 E라고 했고요 E E 중에서 E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얘 어떻게 읽는다고요? Ear. 그래서 you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You You are 7 years old. 네, 여기 S 또 어디 가고 없네요. Yes. 네, 여기서 다시 You are 7 years old. You are 7 years old.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You are 7 years old. 나는? You가 납니까? 혹시 나는 I 아니에요? 나는 I네요. 여기 I가 없는데 뭐 나는이란 뜻이 여기 들어있겠어요. You are 7 years old. 무슨? You의 뜻이 뭐라고요? 요? 응. Yes. 너라니까 너. You. 아,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you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I고요. I 나고요. 어떻게 you를 모릅니까? I하고 you를 어떻게 학교에서 하나도 안 배웠어요? 이거 학교에서 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던 거야? 안 가르쳐 주던 거야? 근데 왜 지원이 몰라요? 응?
학교는 그냥 뭐 하나도 안 배웠대요. 학교 선생님들 배우는 거는 쓸모가 없어요. You are 7 years old. 의 뜻은? 그다음 비동사 나왔네. 비동사. 비동사의 주격. 너는 이다. 너는 이다. 7 years. 7, 10, 나이 든. 네, 넌 7년 나이 든이다. 근데 이렇게 안 하겠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상하니까. 7년 나이가 들었으면 몇 살이에요? 네, 7살이요. 그래서 You are 7 years old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Are you 7 years old? Are you 7 years old?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까 전에 you are 7 years old 이 뜻을 썼고요. 반. 이건 써요. Are you 7 years old?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만 읽어볼까요? 여기만 읽어보세요. You are. Are. You are. You are. Hey, 여기만 읽어볼까요? You are. 네?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여기만 읽어볼까요? You are. You are. 여기만 읽어볼까요? Are you? Are you? Are you 7 years old? 무슨 뜻일까요? 이다 너는. 여기만 다시 읽어볼까요? 여기만 You are 여기만 읽어볼까요? Are you? 예, 여기만 읽어볼까요? You are 여기만 읽어볼까요? Are you? 예, you are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You are 7 years old 들어요. 아 들어요? 너는 일곱 You are 7 years old Are you 7 years old? Are you 7 years old? You are 7 years old 하고 Are you 7 years old? 하고 어느 게 묻는 느낌 듭니까? 네? 어느 게 묻는 느낌 드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Are you 7 years old? 오케이. 그래서 뭐를 선생님 너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뭘까? You are는 묻는 말이다, 묻지 않는 말이다. 묻지 않는 말. 그래서 너는 일곱 살이다라는 뜻이고, Are you는 묻는 말이다, 묻지 않는 말이다. 묻는 말. 그러니까 Are you 7 years old는 You are를 뭐로 바꿨을 뿐인데, Are you로 바꿨을 뿐인데 뭐 하는 말 됐다. 물어보는 말. 그래서 몇 살인지 물어볼 때 뭐였어요? 몇 살인지 물어보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How old Are you? 네, 여기만 읽어볼까요? Are you? 그래서 이게 나이를 묻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또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고? How old are you? 그럼 다시 할까요? 네. 뭐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How old are you? 오케이, 나이가 궁금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How old are you? How old의 뜻은? 얼마나? 아이들 Are you의 뜻은? 늙었네? You가 무슨 뜻인데요? 뭐요? 어 It You가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 이 수업 시간에만 세 번째 지금 가르쳐줍니다. 너라고요, 너
Where are you의 뜻은? 그래서 너는 나이가 얼마나 들었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Hot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혹시 뭐 HOT입니까? How old are you? 아, 나 이거 하는데 학교에서 옛날에 다 배운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7살이면, 아니 9살이면 뭐라고 그래요? I'm nine years old.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수기 시험 잘 쳐주세요.